워스크 반갑습니다. 힙합을 사랑하시는 시청자 및 구독자 여러분, 저는 24/7 칠링입니다. What's good? I'm 24/7 chilling. Now I'm making a reaction videos for overseas hip hop, R&B, and all the black music. And I also making a street fashion live video. If you like my channel, please subscribe, like, and notification. You already know. Blast 24/7 chilling. 제가 지난번에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이제부터 저희 채널의 확장성을 위해서 아시아뿐만 아니라 오랜만에 영국, 뭐 미국을 포함한 웨스턴 힙합에 관련된 이제 비디오들을 좀 올려보려고 해요. 그래서 또 사실 제가 일상 좋아하고 즐겨 듣는 어떤 나라의 음악들이 아시아뿐만 아니라 뭐 미국, 영국, 유럽 등 뭐 많이 있으니까, 그래서 오랜만에 미국 힙합을 다뤄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해요. 사실 이 미국 힙합을 다뤄보는 거는 저희 채널에서 거의 뭐 한 3-4년 만인 것 같아요. 예, 저 마지막으로 누구의 리액션 비디오를 마지막으로 했던 거였지? 뭐 타이가였나? 어쨌든 기억도 나지 않는데 오랜만에 이렇게 리액션 비디오를 찍게 된 이유는 지금 뮤직비디오 공개된 지 3일 만에 엄청나게 빠른 조회수 상승 속도와 엄청난 버즈를 일으키고 있는 아주 끝내주는 곡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릴더크와 제이콜이 함께한 All My Life 뮤직비디오가 난리가 났어요. 아, 이 곡은 그 힙합 커뮤니티에서 Song of the Year라고 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키고 있는 곡입니다. 감동시키고 있다는 말을 했죠. 왜 그러냐면 이 곡에는 릴더크나 제이콜의 지난 어두웠던 과거 혹은 현재 힙합씬에서 안타깝게 벌어지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우리는 좀 더 건강하고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기 위한 긍정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는 곡입니다. 그래서 보면 훅 파트는 어린이들과 함께 따라 부르는 훅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좀 곡 자체가 굉장히 브라이트하고 많은 사람들한테 꿈과 희망, 용기를 주고 동기부여를 느끼게 해줄 수 있는 고기자 뮤직비디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놀라운 거는 제이콜은 생각외로 사고가 열려있어서 우리가 아는 제이콜은 편견으로만 보자면 굉장히 보수적인 시각을 갖고 있을 거라고 보지만 영덕과 작업하기도 하고 릴덜크랑 작업하기도 하고 굉장히 트렌디한 래퍼들과도 잘 어울리죠. 제이콜의 가사, 뭐 랩플로우 이런 거는 말할 것도 없고 워낙 뭐 끝내줬으니까. 그래서 좀 보면 와, 이런 조합이 가능하지만 아, 제이콜은 역시 사고가 열려있다 이런 것도 다시 한번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릴덜크도 요즘 굉장히 주가를 올리고 있는 랩 슈퍼스타지 않습니까? 그래서 또 이 두 사람의 만남이 저는 좀 되게 놀랍고 재밌었어요. 지금부터 비디오를 보면서 얘기를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릴덜크의 All My Life featuring 제이콜입니다. Yeah, okay, let's get into it. Yup. Are you enjoying watching my video? Have you still not subscribed to my channel? 한글 가사로 번역된 것도 저는 확인을 해가지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제이콜은 뮤직비디오나 평상시 옷차림을 보면 패션에 신경을 안 써요. 그만큼 뭔가 사치나 이런 거에 대해서 초월한 사람 같아. 사실 이런 브라이트한 힙합곡이 좀 필요한 시점이었어요. 사실 힙합씬에 이제 안 좋은 일들이 꽤나 많이 일어나잖아요. 뭐 래퍼들이 총격으로 죽기도 하고 뭐 마약으로 인한 어떤 질병에 걸려서 사망을 하기도 하고 뭔가 좀 좋지 않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리프레시 해줄 수 있는 곡이 필요했어. 좋다. 아, 가사만 보면 행보는 거의 제가 봤을 때도 예전에 저 닙시어스를 되게 좋아했는데 닙시랑 비슷해요. 닙시도 우리가 보여지는 이미지와는 달리 뒷면에는 굉장히 선한 영향력을 많이 끼쳤고 지역사회에 공헌을 되게 많이 하는 래퍼였던 걸로 알려졌잖아요. 참 릴더크도 비슷한 길을 가는 느낌이지 않을까 싶어요. 되게 막 위키피디아에 보면 릴더크의 과거도 굉장히 어두웠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어둠을 벗어나서 이제 이렇게 성공했다라는 거에 대한 프라이드가 굉장히 가사에 강하다는 걸 느낄 수가 있어요. 지금 지나간 가사 중에는
마약을 하지 말라, 되게 후회하게 될 것이다 라는 내용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이런 메시지가 분명히 필요하다고 봐요. 한국도 지금 굉장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마약 사건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게 사람마다 생각하는 관점이 차이겠지만 한국에서 벌어지는 마약 사건들은 단순히 그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초록색 입에 관련된 그런 게 아니라 그거보다 더 윗단계의 이제 그런 마약에 대한 사건들이 많다 보니까 정말 안 좋은 사고들이 조금씩 일어나고 있어서 사회적으로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시점이었죠. 그리고 힙합 아티스트들도 그런 거에 좀 노출도 되어 있었고. 아, 되게 마음이 깨끗해지고 정화되는 곡인 것 같아요. 아, 근데 제이콜은 올스쿨한 플로우도 굉장히 잘 구사하지만 이렇게 트렌디한 곡에서는 또 날라다녀요. 가사도 너무 멋있었는데 제이콜의 진가는 붐뱁 같은 곡들에서도 많이 나타났었지만 가사에도 나오잖아요. 나는 뭐 어떠한 BPM에 곡을 줘도 나는 무적이니까 다 잘할 수 있다고. 약간 그런 자신감 같은 게 느껴질 정도로 제이콜의 랩 스킬 자체가 굉장히 스킬풀하니까 그런 게 가능한 것 같아. 근데 뭔가 막 목걸이를 걸치지 않고 멋있는 옷을 입지 않아도 저렇게 자연스럽게 입어도 그냥 사람 자체가 굉장히 쿨해 보이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저도 막 래퍼들 보면 뭔가 뭐 롤렉스를 차고 뭐 좋은 차를 몰고 이런 거에 관심이 되게 많았어요. 지금도 관심이 많지만 제이콜이 보여주는 어떤 모습들은 다른 래퍼들이랑은 사뭇 달랐거든요. 근데 되게 귀감이 많이 되는 것 같아. 뭔가 다른 래퍼들과는 달리 나는 뭐 목걸이 이런 거를 걸치지 않아도 내 자신이 이미 제이콜이고 내 자신이 이미 랩 슈퍼스타이기 때문에 그런 게 더 이상 필요가 없다는 약간 그런 의미 같아. 가사에도 보면 막 젊은 래퍼들이 안타깝게 세상을 떠나는 걸 얘기를 하잖아요. 아, 가사 보니까 생각이 난데 뭐 텐타시온의 죽음도 있었고 닙시어스의 죽음도 있었고 막 많이 있었잖아요. 뭐 근데 저는 제가 최근에 사망한 래퍼들 중에 가슴 아팠던 래퍼가 딱 두 명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는 닙시어슬이었어. 닙시어슬 진짜 제가 진짜 팬이었고 아직도 닙시어슬의 그 마지막 앨범인데 빅토리 랩을 아직도 들어요. 그 앨범 진짜 수작이었거든. 저는 마스터피스라고 불릴 정도로 진짜 좋아했었고 한 명은 팝스모커였어요. 그냥 목소리 자체가 전 옛날에 비기 목소리 듣고 전율을 느꼈거든요. 와, 그냥 목소리만으로 압도당하는 느낌이 있었는데 간만에 뉴욕에 목소리만으로 압도할 수 있는 래퍼가 나타나서 너무 멋있었다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두 사람 모두 안타깝게 너무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서 난 그게 너무 슬퍼. 그러니까 제이콜은 막 알려지지도 않은 래퍼들도 우리가 모르게 막 세상을 떠난다 그랬고 세상을 떠나고 나서야 우리는 그들의 음악을 찾게 될까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난 그게 너무 좀 가슴 아팠던 거지. 아, 되게 가슴 따뜻해지는 곡이라서 많은 사람들이 이 곡을 좋아했던 것 같아. 뭔가 뭐 플렉스나는 그런 얘기가 아니고 진짜 우리의 인생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니까. 그리고 되게 미국은 스트리트 라이프라고 하잖아요. 그런 거친 삶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성공해서 이 가난을 벗어날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어린 친구들의 가사를 이렇게 보면 사실은 한국 사람의 입장에서 어린이들의 정서에 저런 노래를 따라 부르는 게 좀 어색하기도 해요. 너무 어른들의 이야기니까. 근데 어떻게 보면은 어린 친구들도 막 가난을 겪고 있는 친구들도 미국에도 굉장히 많을 테고 그러다 보니까 현실적인 교훈이 있는 가사들을 이렇게 따라 부르는 것 같아. 뭐 어떤 뭐 어려움이 닥쳐도 우리를 막을 수 없어. 내가 성공을 향한 이 움직임을 막을 수 없어. 약간 그런 것들, 많은 돈을 벌어서 성공을 해야겠다는 그런 것들을
어렸을 때부터 약간 좀 갖고 있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좋아요. 많은 사람들이 왜 이 뮤직비디오 이 곡에 열광하는지도 알겠어. 저도 알아요. 요즘 미국 힙합 뮤직비디오가 대단한 랩스타의 뮤직비디오도 생각보다 조회수가 유튜브에서 높지가 않습니다. 천만 뷰가 잘 안 나와요. 생각보다 많이 나와야 막 500만, 600만인데 지금 이 지금 보니까 3일 만에 지금 거의 뭐 750만에 가깝거든요. 왜 이렇게 빠른 속도로 조회수가 올라가고 사람들이 열광하는지는 답이 나와 있어. 뭔가 사람들도 뭔가 이런 밝고 긍정적인 뭔가 플렉싱에 대한 가사도 좋지만 뭔가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게 되고 자신감을 줄 수 있는 그런 가사들을 많이 사람들이 찾았던 것 같아. 진짜 이 곡은 여러 가지로 교훈적인 의미들이 많이 있고 진짜 뭐 라이프 익스페리언스라고 하잖아요. 약간 그런 것들을 많이 알려주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는 이 곡이 굉장히 교육적이다 라고 생각할 정도로 너무 좋은 감명을 받고 갑니다. 자,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 저희 24/7 챌린지 채널이 마음에 드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을 해주세요. 저는 다음에도 재밌는 영상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Peace out. If you want to watch more videos,